안녕하세요. 모아미술학원 원장입니다. 2024학년도 가천대 정시 회화전공 자유표현 출제 주제를 소개합니다. 정시 주제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표정을 통해 상상하여 표현하세요입니다. 다소 추상적인 주제이지만 표정이라는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. 창의적인 인체 표현을 많이 연습해보고 개성 있는 구도를 제작해둔 지원자라면 쉽게 시각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. 가천대 회화전공 모집 정원은 15명이고 116명이 지원해 올해 정시 경쟁률은 7.73대 1이었습니다. 아카데믹한 입시 방식이 아닌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을 통해 시험 보기를 원한다면 가천대 회화전공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.